안녕하세요. 구과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바로 접착제를 세 가지 종류의 접착제를 공부를 했어요. who, which, that. 이 외에도 이것이 주요한 접착제고요. 이 외에도 접착제들이 있는데 이번부터는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what는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관계대명사이고요. 또 보통 이 what를 설명을 할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what라는 말에 the thing that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the thing이 선행사고 that이라는 접착제가 있는데 이 the thing that 이거를 합쳐서 바로 what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예문으로 보면 Do you believe the thing? 너 그거 믿어? 이런 말과 She said the thing. 그녀가 그것을 말했어. 라는 두 개의 문장. The thing이 중복되는 거죠. 붙여보면 Do you believe the thing that she said?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접착제 that를 사용했네요. 이때 The thing that 대신에 그냥 what라는 접착제를 써볼게요. Do you believe what she said? Do you believe what she said? The thing, 선행사로 쓰였던 the thing 없죠. 그 다음에 접착제로 쓰였던 that 없죠. 왜냐하면 이 what가 the thing that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Do you believe what she said?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우리 처음에 접착제, 바로 관계대명사 who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who라는 것은 의문사에도 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문사 후인지 관계대명사 후인지 구분하는 거 공부했었죠. 똑같이 what 같은 경우에도 이 what가 의문사의 후인지 관계대명사의 후인 what인지에 대해서 또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문장을 보면 what does she like? what does she like? 의문사겠죠. 물음표 있고요. 물어보는 말이니까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what she likes? do you know what she likes?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 자, 여기서 what, 무엇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의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will ask him what he is doing. I will ask him what he is doing. 나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물어볼 거야. 이때는 물음표가 없네요. 이래서 이 what가 물음표가 없다고 해서 의문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간접 의문문으로서 what는 무엇이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입니다. 다시 I will ask him what he is doing. 의문사 what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What I want is you 라는 문장이 있으면 What I want is you.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 the thing that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의문사 w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